종말에 과학을 기본 전제로 두었다는 일련의 주장들 때문에 바빠진 이곳은 한국천문연구원. 종말의 과학적 근거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으뜸은 바로 태양계 행성이 일직선으로 배열된다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원래에는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습니다. 혹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지구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1970년대에 태양계가 일직선으로 정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도 아무 일이 없었고요. 요즘 들어 지구와 충돌한다는 행성 X에 대한 질문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이나 아니면 지구의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거나 과거에 공룡을 멸종시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랑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는 소행성은 없습니다. 나사를 비롯해 국제천문연맹, 이탈리아 피사대 등은 개별 천체 관측 후 자료를 공유해 행성의 충돌 확률을 계산하지만 100년 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우리한테 분명히 뭔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런데 과연 그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느냐 하는 그 의심을 품을 정도로, 이 우주의 변화에 대한 그게 잘 전해지질 않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것 중 하나예요. 그런데 수천 명의 과학자가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주장과는 달리 태양 폭발은 실존하는 위협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흑점을 관측해 본 결과로는 오히려 그 흑점의 수가 지난 11년 지난번 그 주기보다 흑점의 수는 감소합니다. 흑점이 감소했다는 건 태양 활동이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올해 태양 폭풍이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 전 태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이곳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구 자기장의 역전현상은 어떨까?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 쪽 바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지구 자력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빠르게 이동 중인 자북점은 정말 지구 대파멸의 징조일까요? 지자기 변동이라는 건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수만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겠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또는 아주 짧은 시간에 휙휙 바뀌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자기 역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갑자기 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위협인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죠. 그게 없어지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꿉좌석에 그 두 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휘 회전한다고 그놈이 자력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질 수가 없죠.